네, 안녕하세요. 시청하고 계신 모든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신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 6시 위아이의 네 번째 미니 앨범 러브 파트 1 퍼스트 러브 발매를 앞두고 열리는 미디어 쇼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저희는 유튜브 생중계로 찾아뵙고 있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에 지켜봐 주시는 우리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 일정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곡 Too Bad 무대 후에 앨범 수록곡 및 전체적인 콘셉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록곡 슈퍼 범피 무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뮤직비디오 공개까지 이어집니다. 총 예상 시간은 약 50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쇼케이스는 발매 시간보다 먼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녹화 및 송출, 캡처 화면 공유는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장 사진과 무대 영상은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웹하드를 통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중 무대 영상은요, 발매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 각별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우리 VI 멤버들을 어서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너지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다 오셨으면은 저희 또 산뜻하게 대표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아이. 안녕하세요. 위아이입니다. 와우.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씩 간단한 소개와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아이 마티형이자 리더를 맡고 있는 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둘째 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에서 셋째를 맡고 있는 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아이 석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 막내 준사입니다. 와우. 와, 네. 자, 이렇게 멤버 6분 모셔봤는데요. 컴백 소감부터 먼저 좀 들어볼게요. 태현 씨가 좀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단체 컴백이 굉장히 오랜만인데 멤버들끼리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설렜고 떨리고 또 오랜만에 온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사실 타이틀곡 무대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곡 무대를 먼저 보여드리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무대 보기 전에 Too Bad 어떤 곡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곡 소개 담당이 또 있어가지고. 아, 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러브 파트 1, First Love의 타이틀곡 Too Bad는요, 일단 좋아하는 이성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수줍은 마음에 하늘이 예뻐서 꽃이 너를 닮아라는 비유를 하면서 그런 수줍은 마음들을 꾹꾹 눌러 담은 아주 신나는 곡입니다. 좀 밝은 그런 감정들이 무대에서 느껴질 것 같은데, 자, 말씀하신 게 어떻게 표현이 될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멤버분들 준비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타이틀곡 Too Bad 무대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예뻐서 별 다른 이유 없어.
not. 바랬고 바랬던 내 원한 비전을 걸었지. 사랑 앞에서 니스나 두 배도 우리의 축제 매일이 축배. 새롭고 놀라워 열마리는 flower. 설레는 미소에 난 떨리는 마음이야. You don't know my feeling, you're my feeling. You got me feeling like a Saturday night. 너가 남긴 향기를 따라가라 butterfly. 또 다시 overloading, overloading. 들어봐, I got something to say. 너와 그 소리. 네, 위아이의 네 번째 미니 앨범 러브 파트 1 퍼스트 러브의 타이틀곡 투 배드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좀 갑자기 풀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이 계절 딱 이 날씨에 너무 찰떡같이 맞는 노래다. 아.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좀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감정들을 담았다고 했는데 이제 또 앨범도 공개가 되고 무대를 보시면 위아이에게 또 한 번 사랑에 빠지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앨범이 위아이한테 좀 큰 전환점이 된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러브 3부작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 시작에 정말 정말 잘 어울리라는 잘 어울리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막 그 첫사랑을 겪는 막 청춘 같은 그 좀 다 색깔이 다른 여섯 명의 이야기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제부터 자세하게 저희가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앨범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자 지난 앨범까지 멤버들의 성장과 정체성을 담은 아이덴티티 시리즈를 선보였고 이번 앨범부터는 새로운 러브 3부작이 시작이 됩니다. 첫사랑의 서투름이 주된 소재라고 하는데 자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요?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표현에 서투른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설퍼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또 단단해진 믿음과 사랑으로 점점 하나가 되어 간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뭔가 요한 씨 설명 딱 듣는데 뭔가 청춘 영화의 한 장면 이렇게 싹 스쳐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앨범에 네. 발단부터 그 결과까지 다 있어요. 뭔가 드라마틱한 청춘들의 순간들이 이제 앨범에서 전개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이 앨범에 총 6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곡들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또 앨범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멤버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앨범 작업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근황 토크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네. 몇 달 전에 뵌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우리 네, 제 그 솔로 앨범, 네, 솔로 앨범 네. 일루전이라는 솔로 앨범을 발매했을 때 뵌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솔로 활동은 어땠나요? 네. 솔로 활동도 좋았지만 네. 그 지금 이렇게 사집 러브 네. 러브 시리즈를 이렇게 돌아온 우리 위아이 사실 저기 뒤에서 네. 그 대기하고 있을 때 멤버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그 이 텐션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게 굉장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혼자 있으면 가만히 이러고 있거든요. 네 든든하기도 네. 하고 재밌기도 네. 하고 네. 네. 솔로 앨범이랑 뭐 드라마 네. 촬영하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한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더블 트러블이라고 되게 굉장한 실력을 가지신 선배님들과 함께 아주 좋은 무대를 꾸밀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예능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네. 네, 시간을 또 알차게 보내셨고 우리 준서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일단 공백기 동안 자기 개발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뭐 연습도 하고 뭐 연기 레슨을 배우기도 하고 좀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요한이 형이랑 위아이의 제트라이브 제페토에서 하는 그 라디오에서 DJ를 맡기도 하면서 네. 좋았죠. 네, 좀 약간 엄청 바쁘진 않았지만 좀 혼자서 바쁠 수 있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현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선 저희가 데뷔한 지 500일이었거든요. 네, 딱 한 달 전에 그죠? 네, 네. 그래서 네. 멤버들이랑 또 너무 벌써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멤버들끼리도 마음 다지는 시간도 갖고 또 저도 개인 작업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용환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저희가 공백기가 좀 길었기 때문에 그 루아이들과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막 예능이라든지 자체 콘텐츠라든지 열심히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석하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백기 동안에 뭔가 어쨌든 메인 보컬로서 다양한 좀 음악을 좀 접하고 싶어서 뮤지컬에도 도전을 한번 해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컴백을 또 하는 이제 이런 시기가 왔으니까 어제 또 저희가 트위터로 블루룸 라이브도 하면서 팬들과 아주 오랜만에 또 소통을 했습니다. 네. 근데 멤버분들이 공백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섯 분 다 너무 알차게 또 시간을 보내시고 팬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셔서 사실 공백기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앨범을 들고 완전체로 다시 왔거든요. 자, 이번 앨범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인 만큼 좀 준비하면서 새롭게 느꼈거나 아니면 좀 새롭게 생각했던 점이 있으면은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대현 씨. 우선 저희가 사이가 좋아서 팀워크가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무대 준비하면서 이 팀워크가 무대에 스며들기에 저희가 사이가 좋은 게 무대에 스며들 수 있구나 그래서 노래가 좀 더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사랑 주제 처음에는 이제 첫사랑 했었는데 또 저희가 첫사랑에 대해서 표현해드리는 부분들이 또 새롭고 그런 부분이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앨범의 메인 주제의 사랑인 만큼 뭐 사랑에 대해서 뭔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낀 거는 사랑은 뭔가 약간 기초가 되는 감정 그러니까 멤버들끼리 팀워크가 좋은 것도 결국 서로를 사랑하고 팬분들을 사랑한 것도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뭔가 제일 기본이 되는 아주 네. 정말 중요한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랑.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멤버들 사랑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노래 네. 네네 죄송해요. 말씀하시죠. 네. 네. 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서. 네.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들어야 돼서. 네. 아니 왜 그 노래 가사 중에 그 날이 좋아서 뭐 아무 이유 없이 날이 좋아서 그냥 얘기하고 싶었다. 그게 저는 들었을 때 우리 멤버분들 서로한테 하는 얘기 같이 좀 들렸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케미가 좋고 사이가 좋은 게 또 이렇게 노래 속에서 퍼포먼스에서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앨범 수록곡 들으면서 좀 한 곡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와, 네, 자 첫 번째 트랙이 나오고 있죠. 네, 자 Blossed Up 부제는 피어나인데 자 어떤 곡인가요, 용화 씨? 네, 블러썸, 피어나. 저희 리더 형, 대현이 형께서 작곡한 노래인데요. 너라는 꽃이 피어나서 너의 마음에 자리 잡을 거라는 마음을 담았고요. 모든 것의 시작이 봄인 것처럼 첫사랑의 시작을 담은 아주 산뜻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너무 좋네요. 네. 대현이 형이 곡을 진짜 잘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듣고 싶은데 저희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타이틀곡 Too Bad인데요. 자, 무대로도 만나보셨죠? 자, 이 곡 처음 받았을 때 어땠는지 멤버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저는 궁금해요. 자, 이게 타이틀곡이다 딱 정해졌을 때. 일단 저희가 이번에만큼은 타이틀곡을 좀 다양하게 좀 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전 시리즈에서 저희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의 앨범을 다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곡을 선보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곡을 듣고서는 조금 저희가 이전에 했던 색깔이랑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곡 잘하면 우리가 정말 잘 표현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 듣고 어떨 것 같아요? 반응 좋아하실 일단 것 같은데. 저희가 티저부터 네. 시작해서 뭐 하이라이트 메들리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공개가 됐을 때 팬분들께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무대로도 만나보셨겠지만 이 곡의 킬링 포인트 한번 더 짚고 갈게요. 자 이 곡의 킬링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준서 씨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곡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희 멤버들 간의 케미가 진짜 많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네네. 용하 형의 프리코러스 파트인데 유난히 더 파란 하늘 그 부분이 되게 목소리가 용하 형의 산뜻한 목소리가 부각되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킬링 파트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이 좋아해줘서 아, 또 엄마한테 살짝 들려줬었는데 네. 용하 형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아 그럼 한 번 더 네. 들어보고 싶긴 한데 용하 형이 한번 살짝 불러주시죠.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유난히 더 파란 하늘 나를 밀어주는 바람 따라 아 좋습니다. 그런 네. 느낌 아 알겠습니다. 자, 이 곡에 또 포인트 안무도 있잖아요. 포인트 안무도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같이 보여드릴까요? 나와서 좀 보여드릴까요? 네, 다 같이. 네. 포인트 안무는 네. 손을 이렇게 B나 D 같은 모양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인데요. 네, 멤버들이 노래 불러주시면 좋겠다. 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서클 리드 해줘요. 5, 6, 7 들어봐 나나나나나나 나쁘지 않은 today yeah yeah maybe it's not too bad yeah 와우 네 약간 까딱까딱 안무 네. 네, 따라하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Too Bad 타이틀곡입니다. Too Bad 활동 기자님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빠르게 다음 트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 범피라는 곡인데 자 이 곡 어떤 곡이죠? 석하씨?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랑을 다루다 보니까 드디어 첫사랑을 시작을 했지만 아직 어설퍼서 겪게 되는 힘듦 아니면 어설픔의 길에 비유한 곡인데요 서로 상처를 주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단단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앞에 곡들이랑 살짝 분위기가 확 바뀌는 느낌이 네. 드는데 대현 씨가 생각하는 슈퍼 범피의 포인트는 뭘까요? 우선 투배드랑 반전되는 네. 매력이 있는 게 좀 포인트로 이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사랑을 다툼으로 좀 다루는 내용이라서 좀 멤버들의 섹시하고 파워풀한 모습들이 좀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 무대도 좀 보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트랙 노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랙 들러주시죠. 다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자 어떤 곡인지 동환 씨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노야라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섹시한 댄디 섹시한 느낌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곡이고요.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더 빠져들어가는 감정을 표현하는 곡입니다. 아 이제 뭔가 이런 성숙한 느낌도 어색함 없이 어울리는 위아이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멤버분들 스스로도 아 우리 좀 이제 성숙한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을까요? 대현이 형은 살짝 농익어가지고 요새 아 네. 지나친 건가요? 제철이에요 지금 제철? 네 아니 동환이랑은 멤버들 중에서도 영화랑 제일 오래됐거든요. 아기 때부터 봐가지고 요새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 팬분들도 그렇고 네네. 다른 멤버분들 아 스스로 나 좀 이제 성숙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단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더 성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다른 멤버분들도 이렇게 마이크를 줬다 뺐다 요한 씨 그냥 말씀하시죠. 네. 아니 사실 저희 여섯 명이 네. 이렇게 있으면은 성숙한 멤버가 없어요. 다 그냥 애들 그냥 노는 것처럼 네. 네, 고등학교 동아리 같이 이렇게 놀기 때문에 뽑아보자면은 저는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저를 믿어주고 저한테 의지를 할 때
이제 제가 성숙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고 이렇게는 네. 사실 그냥 예. 예. 옛날보다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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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네. 성숙해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사이가 좋다 갑자기 무대에서 반전 매력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팬분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 들어볼까요? 오 배드 나이트라는 곡인데 자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아 일단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고요. 배드 나이트는 곧 네가 없는 밤은 없다 나한테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하루라도 네가 없으면 우울하고 힘들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이거 왠지 위아이가 이제 루아이한테 하는 뭐 그런 메시지를 맞습니다. 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가장 네. 큰 사랑이죠. 그럼요. 네. 위아이에게 루아이가 루아이에게 위아이가 서로한테 그런 상대일 것 같은데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공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트랙입니다. 마지막 트랙 함께 들어볼게요. 제목은 꽃다발입니다. 오 전주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꽃다발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꽃다발은 발라드 곡이고 위아이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겼어요? 지금 노래 듣고 목매여요? 감상하는 거죠. 네, 네 목매여. 네. 또 목이 메어서 위아이의 발라드가 좋기로 유명한데 아 소문 났죠. 네. 3집 앨범 겨울꽃의 약간 연장선 느낌으로 약간 감미롭고 아주 따뜻한 저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예,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 겨울꽃은 2집 앨범이에요. 아 네 2집 긴장해가지고 용화 형이 죄송합니다. 네. 아 지금 노래 듣다가 좀 약간 감상에 젖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또 메시지가 있는지 계속해서 용화 씨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걸 이겨낸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되어서 당신에게 선물이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 위아이가 팬 여러분들에게 이런 꽃다발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팬송입니다. 팬송.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아이의 미니 4집 러브 파트 1 퍼스트 러브 수록곡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저희 일어나서 얘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록곡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떤 곡이죠? 네, 저희 수록곡 중에 제일 강렬하고 힙한 슈퍼 범피 알겠습니다. 자 무대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네. 위아이의 미니 4집 러브 파트 1 퍼스트 러브 첫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툴지만 조금씩 단단해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자, 앨범 전체적으로 스토리라인이 이어지는 느낌이라서 트랙 순서대로 쭉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한 곡 한 곡 각자의 이야기가 제대로 담겨있는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앨범 자켓 비하인드와 수록곡 중 슈퍼 범피 무대 보여드리고요.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대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선명하게 느낀 feeling 상상 끝에서 잡은 타이밍 사진 속에 담을 수 없는 이 기분의 노담 oh yeah 내 미소에 남아 oh yeah 네 시선 눈을 뿌는 듯해 oh girl I can't believe it oh you don't know my feeling 말로는 설명 못해 턱 끝까지 all out 내게 전하고 싶은 말 유난히 더
of paradise. Hold on, hold on, let me introduce myself. 결론부터 말하자면 넌 내가 꿈을 꾸는 이유. 내 마음 맘에 피어난 oasis. 유난히 더 파란 하늘 나를 밀어주는 바람 따라 어쩔 수 없이 다 말을 할 것만 같아. Oh, it's not too bad. 바랗고 또 바랬던 내 원한 빛만 불가랗지. 사랑 앞에서 it's not too bad. 우리의 축제 매일이 축배. 새롭고 놀라워 your money the flower. 설레는 미소에 난 떨리는 맘이야 더. You don't know my feeling, you're my healing. You got me feeling like a Saturday night. 너가 남긴 향기를 따라 가라 go butterfly. 또다시 overloading, overloading. 들어봐 I got something to say. 너와 그리 소리
먹고 달려 마치 패스트 레이스 번으로 번으로 계속 갈림길 내 멋대로 회전해 다시 또 crash crash 반복해 re 거친 더러 we chase 순결은 부드럽게 오해는 쌓였어 독이 돼 어느새 너와 나 반대편에 내가 break 밟을 때 너는 더 빨라져 왜 우리도 더 가까워지는 단계겠지 Yeah we so bump your ride 나만 보고 달려가 시작해 끝은 없어 no way 시작이 끝은 대단히 다른 super bumpy traffic super bumpy traffic super super bumpy traffic 늘어나 다른 super bumpy traffic super bumpy traffic super super bumpy traffic 멋진 없는 우리 꿈은 어디로 시작과 그 차이 없는 여기 너미노 Yeah, okay, okay. Bring it back, bring it back. 시작의 끝은 제자리. That is super bumpy traffic. Super bumpy traffic. Super super bumpy traffic. 흔들었나? That is super bumpy traffic. Super bumpy traffic. Super super bumpy traffic. 앞만 보고 달려 마치 fast race. 번으로 번으로 계속 갈림길 내 멋대로 회전해. 다시 또 crash crash 반복해 we. 거친 더러 we chase. 순결은 부드럽게. 오해는 쌓였어 독이 돼. 어느새 너와 나 반대편에. 내가 break 밟을 때 너는 더 빨라져 왜? I don't know where to go. 정답이 필요한. Yeah. Look back 그 순간 멈출 줄 몰랐던 노래. Troublemaker. 달려 이제 rough road. 아무 감정 없이 뱉는 말보다 뜨거운 분노가 좋아 오해가 이해가 될 때까지 be showing it, proving it, yeah. Look back 그 순간 멈출 줄 몰랐던 노래 Troublemaker 달려 이제 rough road Paradise 작은 막찰로 서로의 맘에 상처를 보다 더 단단해져 Yeah, yeah 처음엔 다들 똑같겠지 우리도 더 가까워지는 단계겠지 Yeah, we so bumpy ride 나만 보고 달려가 시작해 끝은 없어 no way 시작이 끝인 제자리
네, 위아이의 슈퍼 범피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멤버분들이 예고를 했던 대로 투배드와는 또 다른 분위기의 무대였는데요. 멤버분들도 하면서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네. 일단은 슈퍼 범피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네. 이 안무도 굉장히 강렬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난이도가 다르죠? 난이도가.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또 멋있어서 멤버들이 그 춤을 추면서 그 텐션을 받아서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힘들어도. 네. 뭐 준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네, 그 뭔가 위아이가 도전하는 되게 강렬한 힙합 느낌을 저희 사실 저는 어울릴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되게 뭔가 멤버들이 찡그린 표정도 네. 되게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이런 느낌도 한번 또 한번 도전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한 수록곡 무대까지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앉아서 저희 얘기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위아이의 앨범과 활동에 관해 보내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코리아 중앙데일리 양현주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해 6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짧지 않은 공백기인데 그동안 멤버들은 어떻게 지냈고 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저희가 이번에 9개월이라는 공백기를 갖긴 했지만 사실 이 전에 컴백보다는 좀 길게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컴백 준비를 하면서 전에보다 좀 더 신중하려고 노력했고 아무래도 하나하나 곡 하나하나에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번 활동을 통해서 뭔가 더 변화한 모습들 그리고 더 성장한 모습들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세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질문 바로 드릴게요. MBN 스타의 이남경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김요한 씨는 드라마 및 솔로 앨범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마치고 위아이로서 컴백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솔로 활동 때와는 달리 그룹 안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김요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아이로서 컴백을 하면은 그 준비 과정이 되게 신나요. 준비 과정이 되게 신나서 빨리 멤버들이랑 컴백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그룹 안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김요한의 매력은 아무래도 그 멤버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멤버들과의 그 곡 안에서의 케미, 그 무대 안에서의 케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혼자 하면은 또 그런 케미를 못 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하면은 또 장난도 치고 이게 투배드 같은 노래에서는 뭐 그런 케미 멤버들과의 케미가 네. 또 이제 그룹 안에서 김요한의 매력이다. 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 그리고 엑스포츠 뉴스 조혜진 기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덴티티 3부작 시리즈를 마치고 이번 앨범부터 러브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청춘이 메인 키워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과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지 또 위아이가 생각하는 청춘이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태연 씨가 네 질문 답해 주실까요? 네, 우선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위아이의 청춘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저희 청춘 때 할 수 있는 음악과 음악 스타일로 컴백을 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때와 맞는 음악으로 또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춘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위아이가 생각하는 청춘은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나 팬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정말 뭐 나이대와 상관없이 내가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청춘이지 않나. 맞죠. 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청춘이세요. 그럼요. 네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청춘이 메인 키워드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과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지도 이제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셨는데 이번 앨범으로 어떤 음악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이 앨범을 들었을 때 듣는 분들이 뭐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런 메시지를 뭐 이런 희망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이제 청춘이란 걸 음악적인 메시지로 녹였을 때 사실 저희가 살아갈 날 중에 오늘이 제일 청춘이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나가자는 의미를 녹인 부분도 많고 그리고 뭔가 항상 사람이 기쁠 수만 없고 뭐 차분할 때도 있고 뭐 기분이 좋지만 나른할 때도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의 여러 가지의 청춘의 느낌을 음악적으로 좀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메시지인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중앙데일리 양현주 기자님 그리고 MBN 스타 이남경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타이틀곡 투배드가 정통 청량 콘셉트입니다. 자, 이번 콘셉트를 통해 위아이의 어떤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지 특별히 신경 쓴 비주얼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네, 어떤 질문, 게 있을까요?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 비주얼 포인트라고 하면 준서가 또 말씀을 네 맞습니다. 네, 네 준서 씨. 네. 아니 일단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신경을 쓴 비주얼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멤버들의 바뀐 헤어 컬러. 네 이렇게 용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발에 탈색을 도전하기도 했고 대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밝은 컬러에서 이제 어두운 컬러로 다시 변화를 했는데 이렇게 멤버들의 컬러 변화가 분위기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염색으로 좀 포인트를 주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뭔가 팬분들에게 좀 더 막내지만 성숙해 보이는 이미지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좀 비주얼로 서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주얼 포인트는 달라진 헤어 컬러.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할게요. 자 헤럴드팝의 박서윤 기자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번 앨범의 색깔을 가장 잘 소화한 멤버 혹은 기존 앨범과 비교해 달라지거나 더욱 성숙해진 멤버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솔직히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가장 많이 성숙한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이번 앨범 콘서트 가장 잘 소화한 것 같은데 아 성숙한 건 당연히 저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 네. 네. 아 이런 대답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멤버들이 너무 애기다 보니까 네, 제가 케어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잘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멤버분들이 좀 이야기할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뭐 네. 일단은 앨범의 색깔을 비유했을 때요 정말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투베드의 정말 찰떡인 멤버 저 요한이 형 이렇게 무대에서 은은하게 미소를 주는 게 투베드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저희가 생각한 게 약간 대학생의 그 풋풋함인데 네. 요한이 형이 정말 그거를 잘 소화해 준 것 같아서 정말 멋있고 이제 제일 성숙해진 멤버가 있다면 또 저 막내라서 또 이제 아. 비교적 성장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아 이런 거 좋습니다. 또 뭐 받고 한 명 더 뭐 이런 건가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장 잘 소화한 친구가 석화라고 생각하는데 오. 되게 그 곡 안에서의 귀여움과 풋풋함이 되게 잘 표현한 멤버인 것 같고 이번에 또 머리를 자르면서 네. 또 짧은 머리를 소화하면서 또 되게 비주얼적으로도 성숙해 보여서 저는 석화가 이번 투베드의 베스트 멤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질문의 정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분 다 너무 찰떡으로 소화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 그리고 코리아 중앙데일리 양현주 기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장르적으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각 멤버들이 가장 애착이 가는 트랙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장대현 씨는 꾸준히 곡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이건 멤버별로 쭉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대현 씨는 마지막에 대답을 네. 해주시고 네. 그럼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번에
타이틀곡도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발라드 곡을 되게 좋아해서 이번에 꽃다발이라는 곡으로 또 멤버들의 좀 저희 사실 멤버들의 보이스가 되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보이스들을 좀 더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꽃다발로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섹시한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노야가 굉장히 노래가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애정이 가는 곡은 대현이 형이 만든 블라썸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아마 4집 앨범 중에 제일 먼저 들은 노래인데요. 전 진짜 이 노래가 저는 녹음하기 전부터 석화형 목소리로만 돼 있었는데도 진짜 스케줄 갈 때 맨날 들었어요. 그렇게 뭔가 봄의 산뜻함을 느끼기도 좋고 멤버들이 다시 부를 걸 생각하면서 좀 설레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애착이 많이 갔던 곡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 아무래도 지금 뭐 타이틀 곡이 네. 안 나왔네요. 같은 거 고르셔도 되는데. 네네. 제 최애곡은 투베드. 타이틀곡. 네. 하지만 애착이 가는 곡은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대현이 형의 블라썸이 또 애착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블라썸이 인기가 많네요. 네. 네.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서 예, 최애가 아니 애착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슈퍼범피가 애착이 가는데요. 그 이유는 안무 연습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무대를 네, 용어가 많이 틀려요. 네, 이렇게 힘들게 연습했는데 네. 조금밖에 안 보여주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아, 맞죠.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노래여서 슈퍼범피를 골랐습니다. 맞아요. 고생한 네. 만큼 더 애착이 가는 법이죠. 자, 우리 장대현 씨가 가장 애착이 가는 트랙 그리고 또 꾸준히 곡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까지 들어볼게요. 저는 제 곡을 제외하고 저도 고생을 많이 한 슈퍼범피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멤버들이 이렇게 또 좋아해 주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이렇게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힘들게 작업한 게 다 잊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블러썸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엑스포츠 뉴스 조혜진 기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나 고민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반대로 스스로 느끼기에 성장했다고 느꼈던 점이 있었는지 골고루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까요? 준비하면서 좀 특별히 어려웠던 점,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나요? 아, 이 부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아, 대현이 형이 이제 노래를 만드셨다 보니까 아, 저희한테 좀 굉장히 객관적으로 네. 해주시는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녹음할 때요? 예예예 예,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역시 멤버와 작곡가의 이 딱 그 갭 차이가 있구나 정말 멋있구나 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아 네 준서 씨 아 그 장난이고요. 그 저희 네, 다 압니다. 네, 네, 네. 멤버들끼리 되게 친하다 보니까 서로 장난치면서 되게 편하게 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랑이 주제다 보니까 녹음하는 과정에서 되게 사랑을 목소리 어떻게 녹여내지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산뜻하게 부드럽게 부르는 법을 좀 연습했던 것 같고 네 앨범 준비하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점이 좀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꼈는지 노래 연습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약간 녹음의 스킬이 생긴 것 같아요. 좀 뭔가 작은 소리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그 퀄리티가 좀 높아지는 걸 느껴가지고 다음 앨범부터도 또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원 씨는 아까 슈퍼범피 안무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아. 그래도 무대를 딱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느낌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슈퍼범피는 일단 완성해서 너무 뿌듯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장했다고 느낀 점은 제가 투베드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청량한 거를 진짜 이렇게 도전해본 게 처음이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안무쌤이 저에게 이제 안무를 바꿔야 될까 용화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다고 하셨는데 딱 제가 추는 거 보시고 아 괜찮다
이대로 가자 이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뭐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꼈던 좀 말씀을 못하신 분 있으면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은 네. 대현이 형의 작곡 실력이 나날이 느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쓸수록 진짜 곡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이거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이건 진짜 리스펙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살짝 단점이 대현이 형을 음악 노예로 요새 자꾸 멤버들이 무슨 의미죠? 네. 본인의 취향을 자꾸 써오라고 진짜 네. 다섯 명이 네. 형 나 이런 곡 하고 싶어라고 한 명이 다 얘기하는데 은근히 다 다르거든요. 아, 네.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활동을 더 많이 하셔야겠네요. 앨범 계속 내고 네. 알겠어. 자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류타임즈 강진용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자 이번 활동을 통해 새롭게 얻고 싶은 수식어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에 성장이라든지 뭐 새로움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은데 자 새롭게 얻고 싶은 수식어 혹시 멤버분들끼리 정한 게 있을까요? 사실 정한 건 없는데 네. 이제 저희가 항상 뭐 괴물 신인 이런 네. 괴물을 좀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신인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네. 네. 사실 이번 앨범 자체에 좀 많은 다양한 수록곡이 들어있다 보니까 얻고 싶은 수식어는 카멜레온이 어떨까. 오 좋다. 카멜레온 돌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사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 음악을 알리고 싶은 그런 계기 그리고 좀 이번 연도에는 해외에 계신 많은 팬분들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네. 네. 투배드 컴백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무대에서 이렇게 솔직히 찡그리고 이렇게 파워풀한 것도 멋있는데 그냥 진짜 일상처럼 은은하게 미소를 주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뭔가 청량돌로 네, 청량돌로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네. 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고 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진짜 저희만의 단독 콘서트 그렇게 해서 좀 네. 저희만의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 씨는 혹시 뭐 이루고 싶은 목표 수식어? 저는 수식어 저희가 이번에 러브잖아요. 네. 첫사랑돌. 좋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거? 너무. 네. 네. 첫사랑돌, 카멜레온, 네. 그리고 청량돌 네. 다 너무 좋은 수식어이고 또 딱 맞는 수식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질문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일어나서 네, 계속해서 네네.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위아이의 네 번째 미니앨범 러브 파트 1 퍼스트 러브 미디어 쇼케이스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입니다. 자 바쁜 일정에도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모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아이 멤버분들도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꼭 이렇게 모셔서 직접 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아쉽고 다음번에는 정말 현장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라도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곧 저희 앨범 이제 노래도 나오고 활동도 하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봄은 위아이에게 맡겨도 좋지 않을까 네, 조심스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릴게요. 네. 아, 그 전에 투배드 활동 계획도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투배드 활동 계획이요? 네. 저희는 이제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많은 음악 방송 활동이나 또 다른 뭐 행사가 있거나 컨텐츠가 있으면은 거기서도 이제 열심히 투배드를 외치면서 노래를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위아이의 미디어 쇼케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투배드 뮤직비디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활동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아이의 미니 4집 러브 파트 1 퍼스트 러브 쇼케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멤버분들도 마지막으로 힘차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위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할게. With the feeling 상상 끝에서 잡은 타이밍 사진 속에 담을 수 없는 이 기분에 knockdown. Oh yeah. 내 미소에 남아. Oh yeah. 이미 시선 꿈을 꾸는 듯해. Oh girl. I can't believe it. Oh, you don't know my feeling. Oh my. 말로는 설명 못해. 턱 끝까지 all out. 내게 전하고 싶은 그 말 유난히 더 바랬는 눈 나를 밀어주는 바람 따라 어쩔 수 없이 다 말을 할 것만 같아. Oh, it's not too bad. 결론부터 말하자면 넌 내가 꿈을 꾸는 이유 내 마음 맘에 피어난 oasis 유난히 더 바랬는 눈 나를 밀어주는 바람 따라 어쩔 수 없이 다 말을 할 것만 같아. Oh, it's not too bad. 꽃도 팔레톤 내 원어원 피처만 불가랍지 사랑 앞에서 it's not too bad 우리의 축제 made it too bad 새롭고 놀라워 열 마리 더 flower 설레는 미소에 난 떨리는 맘이야 더